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주님이 지금 구분하시는지 알겠죠? 여러분들의 엄마가, 여러분들의 아빠가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다. 어? 만약에 안 믿어. 교회는 가는데 그냥 겉으로만 가. 종교적으로 가. 또는 뭐야?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몰라. 주님하고 소통이 안 돼. 성령님하고 교제를 안 하고 있어. 소통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성령님하고 정말로 소통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예요? 그 베리칩이 뭐예요? 666 짐승표라는 게 나와요. 제 책 나의 천국과 지옥의 여정 1번을 보면 제가 영어책을 먼저 냈는데 거기에 제가 이거를 쓴 게 나오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천주교의 카톨릭의 교황이나 기독교의 유명한 목사인 빌리 그레햄 목사가 이 칩을 바꿔서 괜찮아 괜찮아 이거 666표 아니야 라고 해도 뭐예요? 절대로 너희들은 받으면 안 된다 라고 주님이 얘기하셔서 그걸 제가 몇 년 전에 그 책을 낸 거예요. 영어책이 더 먼저 나왔어요. 한국적으로.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정말로 참된 종하고 예배를 하시고 참된 종하고 기도하시고 참된 종하고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십시오. 교회라고 이제 다 똑같은 교회는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헤어지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뒤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싶어하는 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몇 명이 됐든 몇십 명이 됐든 몇백 명이 됐든 몇천 명이 됐든 주님이 맡기신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도 같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주님이 하라는 거 하지 말 거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안 살 거면 예수님을 못 믿는다 그랬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 말씀에 다 걸려요. 마태복음 25장에도 걸리죠? 너 왜 달란트 안 불켰어? 그죠?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또 오늘 마태복음 22장에서 배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혼인잔치에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것과 같다. 근데 초대한 사람들이 안 와. 그래 그럼 아무나 데리고 와라. 막 데리고 왔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 어? 너 왜 예복 안 입었어? 너 웨딩 클로스 예복을 입고 와야지. 혼인잔치인데. 너 안 입어서 너 못 껴. 여기 내 아들 혼인잔치 너 못 껴. 야, 얘 끌고 나가라. 어두운 곳에 손발 묶어놔라.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가며 슬피 울리라. 그곳으로 보내라 그러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는 목숨을 바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물에 물 탄듯 술에 술 탄듯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이 바퀴 시대를 못 이겨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에 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밀월 관계를 가졌다 그러죠. 뭐예요? MOU라고 해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을 52조 정도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했다 그러는데 이명박 어디 글에 나오더라고요. 이명박 정부 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 MOU를 71개를 했는데 MOU 그게 뭐냐면은 그러할 의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계약이 아니래요. MOU는 그럴 의향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이런 다음 내용으로 할 의향이 있다라는 거지 실제인 계약이 아니에요. 이명박 정부 때는 이명박 대통령 71개의 MOU를 다른 나라와 했는데 1.4%만 실제로 계약이 됐대요. 돈은 미리 주고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250억 달러를 이란에 주고 왔어요. 먼저 돈을 주고 왔어요. 계약이 실제로 된 게 아니에요. MOU예요.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이렇게 할 의향이 있다지 실제 계약이 아닌데 250억 달러를 주고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는 사람들이 이게 뉴스에 떴어요. 미국 그 인터넷에 뉴스에 떴어요. 그러니까 애국자들은 이걸 아는 거야. 실제 계약이 아니야. 물론 이게 다 진짜 실제 계약이 되면 좋겠죠. 52조나 돈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한국은 한란식품 때문에 대구도 그렇고 익산도 그렇고 만들고 있죠. 한란식품 때문에 그 공단 단지서부터 사람들 살 거서부터 그쵸 하고 있죠. 그것도 누구 돈으로 해요? 국민 돈으로 한다 그러죠. 국민 돈으로 예수님을 안 믿고 사탄을 따르는 이슬람들 이 나라에 자꾸
지금 국모가 데리고 오고 있는 거예요. 정신들 바짝 차리셔야 돼요. 국모가, 이 나라의 국모가 사탄을 따르고 있는, 그게 뭐예요? 마귀들을, 마귀들의 영들, 악령들을 이 나라에 갖고 오고 있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말했을 때. 그래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 안에 있는, 그 이슬람들 안에 있는 마귀들을 내쫓는 기도들을 여러분들은 할 줄 알아야 되고,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며, 선교에서는 주님이 마이그레이션을 이용하세요. 마이그레이션이 뭐냐? 이민하죠. 이민하는 거야. 이 사람이 이 나라에 살다가 이 나라에 살고, 저 사람이 이 나라에 살다가 저 나라에 살고, 인구 이동을 하나님은 이용하세요.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뭐예요? 유태인들도 많은 나라에 갈뿔뿔이 흩어지게 하셨죠. 그러면서 아무래도 크리스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될 수 있는 확률이 사실은 더 많겠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은 메시아를 안 믿으니까, 메시아님 주드름만 믿지 안 믿잖아요. 하나님은 인구 이동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을 믿게 해요. 선교를 하게 해요. 지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따르지 않는 정치인들이 자꾸 이슬람 종교의 사람들을 이 나라에 데리고 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국에도 지금 하도 무슬림이 많아갖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뭐 무슨 그 영국도 그렇고 다른 러시아도 그렇고 실생활에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뉴스에 나온 게 뭐예요? 어떤 백인 여자한테 침을 뱉는 거예요. 무슬림 남자가. 나 너랑 자고 싶다고. 침을 딱 뱉는 거예요. 얘네들은 뭐냐? 한 손에는 코란, 자기들이 읽는 소위 지네 성경.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이에요. 너 안 믿어? 알라 안 믿어? 그냥 죽여라 라고 나와요. 그 코란에. 그런 이슬람 사람들이 이제 여기 옵니다. 엄청 옵니다. 그럼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돼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정신 차려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는 거를 항상 하시면서, 무장하시면서, 전도하시면서, 선교하시면서, 예수가 없이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짓 목자들 밑에 있는 양들이 정말 겸손한 주의 종들한테 갈 수 있게 기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까 여기서 읽은 거에서 나온 것처럼 큰 교회의 목사들도 이 베리침을 받았다 그랬죠? 큰 교회 목사가 받으라 그랬고.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실제로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네 아빠는 휴증이 있어서 죽었고, 똥오줌도 못 가리게 됐다. 이걸 받으, 네. 마인드 컨트롤이, 당해버리니까, 마인드 컨트롤 당해버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 책에 나와요. 근데 이게 언제냐? 언제냐 하면은, 휴거가 있기 전에, 첫 번째 휴거하고 두 번째 휴거 있죠? 첫 번째 휴거는 성경에 나온 게 뭐예요? 밭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데려다니는 그런 휴거. 마지막 휴거는 뭐예요? 정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 승천하셨을 때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는 그 휴거.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난다 그러죠? 그래서 심판을 받죠? 그거는 마지막 휴거죠. 그거 말고 제가 말하는 휴거는 첫 번째 휴거. 한 명은 데려가고 한 명은 데려가지 않는. 그 휴거가 일어나는 거가 제 책에 나오는데, 나의 1917권에 나오는데, 그거가 그때 보니까 뭐예요? 이미 바코드 요거를 이마에 표를 받은 애는 못 올라가더라고요. 휴거를, 첫 번째 휴거를 못 하더라고요. 그걸 보여주셔서 적은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계산했다 그랬죠. 아, 표 나눠주는 거, 짐승표 나눠주는 게 휴거, 첫 번째 휴거 전에 있구나. 그걸 알았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요한계시록에, 그 요한계시록에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여기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13장에 나오는데, 그 부분을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을 할 때 고난을, 하나님의 양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겪는다 안 겪는다로 신학자들이 이렇게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받았을 때는 겪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주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고난을 겪는 거죠. 왜? 우리는 표를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생활도 못하고 힘들겠지만, 그죠? 우리는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목숨을 바꾸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아니야, 이거 배가 그치, 괜찮아. 용역이 아니야, 받아라고. 그렇게 교육시킬 사람들, 그렇게 말할 사람들과 주님이 여러분과 멀어지게 할 수가 있어요. 왜? 안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다 받아버리는데? 어? 병원에 데리고 가고, 애기들 병원에 데리고 가서 그냥 맞춰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얘기하라고 안 시키시지? 제가 2014년에 집회할 때는 진척표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2017년 대가는 올 건데, 왜 이걸 얘기하라고 안 하시면서 저는 기다렸어요. 왜? 메시지는 주님이 하라는 걸 해야 되니까 안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얘기해라 하면서, 실제로 그 빌리치 받은 사람의 피해, 그 봉범, 요거를 어떡하냐고 뺄 수 없냐고, 내 마음대로 얘기도 못 하겠고, 자꾸 욕설이 나오고, 똥어줌도 못 가리고, 지금 컨트롤 받고 있다고, 이거를 한국 사람이, 그죠? 한국 사람한테 상담한 거, 요거를, 이제 주님이 이제 밝혀라. 그래서 밝힌 거예요.